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하늘나라 누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를 들으셨죠. 어느 날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루 노동은 태양이 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젊고 힘이 좋은 품꾼들을 선택했을 것이고 품삯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한 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정당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에게도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일을 잘하는 젊고 힘있는 노동자들을 보낸 주인에게도 모두 만족할 만한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9시쯤 나가보니 아직도 장터 인력시장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고 일자리가 많았더라면 아마 이른 아침부터 일감을 찾았을 텐데 아마 경제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라고 말하고 날픈 파리 노동자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주인은 또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가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갖고 있던 포도원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 아니면은 올해는 서리가 더 일찍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어쨌든 성경은 왜 이 포도원 주인이 늦은 시간에도 나가서 노동자들을 구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후 5시 유대 시간에 별이 뜨기 1시간 전 그때까지 기다렸지만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면 일자리는 아예 없거나 이들 품꾼들이 너무 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인력시장에 변두리로 밀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밀린 노동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늦은 시각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비록 임금은 적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기쁨에 신나게 포도원으로 달려갔겠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을 마친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정산할 때가 되었죠.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치르게 관리인에게 지시했습니다. 품삯 지급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은 무슨 주인의 특별한 의도나 배려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가장 늦게 일을 시작한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놀랍고 즐거웠겠죠. 관대하고 인심도 후한 포도원 주인에게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시작한 노동자들은 속으로 은근히 하, 가장 늦게 온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아침부터 일하는 우리에게는 저 관대하고 자비로운 주인이 아마 누가 알아? 2데나리온 줄지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임금은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것
더 많은 시간을 일한 노동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일한 동료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흐뭇해 있었던 이 노동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지급됐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더위 속에서 노동을 해야 했던 이들이 분개하면서 투덜거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노동자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더 이상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은 이보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틀린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대들고 불쾌해하는 노동자들에게 전혀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친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당신을 그렇다고 부당하게 대한 것 아니지 않소.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품삯 받아 돌아가십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도 할 수 없나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신 후에 덧붙인 말이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 힘든 노동을 한 노동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규정된 임금이었고 게다가 주인과 이미 합의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아주 늦게 온, 늙어서 힘이 없어 또 장애를 가져 노동시장에서 가장 늦게 팔려온 노동자들이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 비교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죠. 보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당신들 눈에는 이것이 거슬리냐? 보고 비교하는 데서 모든 것이 어긋장 났습니다. 분개하고 투덜거리는 노동자들이 주인의 선함과 자비로움에 감동을 했는지 아니면 도대체 이 주인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늦고 약한 노동자들을 똑같이 배려해 주는 태도가 못마땅해서 투덜거리며 돌아갔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과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 판단을 맡긴 거죠. 무슨 판단?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볼 것인지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볼 것인지,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 혹시 하나님 눈에는 거슬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눈에는 거슬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의 끝절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19장의 끝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마태는 첫째와 꼴째의 순서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 물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마지막은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되어 마태복음 20장과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을 첫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을 꼴찌로 표상한 후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뒤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첫째와 꼴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노동자들이 첫째고 가장 나중에 포도원으로 간 노동자들이 꼴찌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나중에 간 노동자나 가장 일찍 노동을 시작한 노동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임금에서의 차별이나 역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와 꼴찌는 임금의 격차, 소득의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각주가 있어요. 첫째가 꼴찌, 꼴찌, 각주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말씀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 첨부된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첫째와 꼴찌의 관계의 역전은 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신 같은 임금을 지급한 자비로운 포도원 농장 주인이 본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사람들의 자비와 자선과 도움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이른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눈에 거슬리게 보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오해 혹은 왜곡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왜곡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의 한 사람은 마이클 노박이라는 미국의 가톨릭 신학자이자 네오콘 경제학자, 올해 세상을 떠난 마이클 노박입니다. 그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것, 이거야말로 민주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무한 경쟁이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주장하는 민주적 자본주의를 정당화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본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노동 무임금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는 저주이고, 일하지 않고서도 돈이 돈을 버는 풍요를 누리는 이들에게는 나누지 않아도 되는 알리바이로 작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유대 탈무드의 지혜가 빈곤을 해결하는 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살 수 있으니 자선이나 자비나 일시적 나눔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장을 뺏긴 사람들, 잡을 물고기가 없는 지역에서 당장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는 탈무드의 이 지혜는 그냥 공허한 설교 한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의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다라는 오해입니다.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느냐, 이거야말로 공산주의 아니겠는가? 능력을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유한다는 실천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런 초대교회의 원시 공산주의적 이상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평등한 나눔을 제도화한 복지국가나 혹은 공산주의 국가를 하늘나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임재하는 나라,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 지상에서 구현될 어떠한 이상적인 국가와도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그저 굳이 우리 시대의 경제 문제와 대비시킨다면, 뭐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아마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이 제안한 기본소득과 현금 지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ODA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해온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잉여의 물품을 가난한 나라에다가 원조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기획에 의한 발전을 짤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을 주는 것보다 현금을 주는 것이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바람직하다라고 그런 보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퍼거슨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양극화, 어쩌면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 갈수록 커질 수 있는 대량 실업의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든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그래 저 무의도식하고 기생충 같은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내 눈에 거슬린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모든 국민이 국가적 부에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50%, 80%라도 내겠다고
그 돈이 우리들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돈이 힘없고 늙고 병들었다고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길이라면 나는 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겠다. 이런 논쟁이 있죠.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무엇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실업을 해소하고 양극화와 계층 간의 유화감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다만 성서가 왜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경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는지 주목할 뿐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착한 일하면 들어가는 나라, 못 들어가면 우리의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늘나라는 돈, 경제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퍼거슨은, 아마 미국은 그렇다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경멸 지구적으로 만연해 있는데, 특별히 미국은 일의 세계에서 주변화된 사람들, 어떤 종류든지 사회적인 원조를 받는 사람들을 기생충으로 조롱하고 폄하하는 데 익숙해 있는 사회라네요. 피부색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99%를 개돼지처럼 취급해야 한다고는 충격적 발언이 교육부의 한 고위 관료의 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역 수에 외면하고 의유를 나간 것이 비난을 받자 충북 도 모 도 의원이 우리 국민은 레밍 같다고, 또 레밍이 뭔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살 집단 자살 나그네 쥐. 네? 중세 때 패스트 때 이렇게 피리 부르니까 막 쥐들이 막 와 몰려갖고 귀신들이 돼지 속에 그냥 확 들어간 것처럼 우리 국민은 자기를 비판하니까. 네? 자기를 비판하는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에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내민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뽑아준 국민을, 에? 설치류 정도로 보는 모 도의원 정도가 자기를 뽑아준 국민을 설치류로 보는 정도라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 국민을 어떻게 볼까요? 이른 아침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 노동한 품꾼과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 겨우 짧은 시간 동안만 일한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기본소득의 보장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경제의 단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나눔을 통한 기본소득의 보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포거스는 30년 동안 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이미 실천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들고 귀신 사람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가까이 하셨던 분, 조건 없는 나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섬김이 하늘나라 경제임을 보여주셨죠. 그보다 먼저 2600년 전 예언자 제2 이사야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가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제2 이사야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돈도 내지 않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미 꿈꾸었던 것이죠. 돈이 시장에서 힘을 갖게 된 건 주전 8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화폐 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난 것을 가장 고민했던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제2사야는 2600년 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세상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재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다 공짜라는 것을 알지요. 공기, 물, 아름다운 꽃과 나무, 식량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만이 아니라 자연도 계급화되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물, 식량에 대한 접근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점차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우리의 재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감이나 휴머니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감사와 경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죄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지 말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지 말지 결정짓는 죄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재화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배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변화의 가능성을 지지하느냐 거부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느냐 꼴찌가 되느냐,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가 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으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 이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 행성을 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하게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비록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